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철도노조도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임금 2.5% 인상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최근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 채용을 틀어막아 심각한 업무 공백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업무 외주화 등 총 정원의 10%가 넘는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지만 어제 조정이 최종 무산돼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내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로 정한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회 작업 거부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준법 운행에 대해선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을 지키며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1노조 외에 2노조와 3노조도 쟁의 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앞서 준법 투쟁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수도권에 교통 대란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